네, 저희는 반도체 대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미파이브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세미파이브 김종기 상무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세미파이브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세미파이브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좀 더 효율적인 설계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총 3번에 걸쳐서 한 1,700억 정도 투자를 유치를 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랫폼 기술이라든가 뭐 생태계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구축을 완료한 상태고, 최근에는 저희가 한국을 헤드쿼터로 해서 미국 그리고 인도, 베트남에까지 글로벌 디자인 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총 한 400명 정도의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삼성 파운드리 그 생태계 내에서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좀 독보적인 업체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왜 이 플랫폼 기술이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세상이라는 것은 이 공정 발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혁신을 이루어왔습니다. 무어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2년마다 두 배씩 좋아진다라는 것들로 계속 발전을 해왔는데, 문제는 2010년대 말부터 이 공정의 혁신이라는 것이 좀 더뎌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예전처럼 범용 반도체, 인텔이 제공하는 CPU, 뭐 퀄컴이 제공하는 SoC,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GPU 이런 것들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사용성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를 한 커스텀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인텔 반도체를 잘 쓰다가 지금은 M1 칩이라는 것들, M2 칩이라는 것들을 개발해서 쓰고 있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원래 GPU, 엔비디아의 GPU를 잘 쓰다가 본인들 직접 개발을 해서 차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커스텀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지만 이 작은 업체들, 중소형 업체들, 내지는 스타트업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만들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디자인 설계 방식에 비해서 단순히 뭐 10% 20% 효율적인 게 아니라 절반 이하의 효율성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반도체를, 커스텀 반도체를 만들고자 할 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칩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만든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난 이후에 다음 고객이 왔을 때 이 플랫폼에서 나는 이런 내 IP를 넣고 싶다, 내 기능을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IP를 바로 넣어서 빠르게 만든 칩들이 지금 여기 보이는 두 가지 칩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방식이라고 하면 이런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보통 1년 반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플랫폼 그리고 자동화된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6개월 만에 이런 식으로 샘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갖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게 하나의 플랫폼이 모든 걸 다 커버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인접 영역을 커버하는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게 14나노 기반으로 작년에 저희가 완성한 플랫폼이고, 지금 말씀하신 5나노 공정으로 만들고 있는 건 넥스트 제너레이션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에리어를 타겟으로 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GDDR6라든가 PCI Gen5라든가 굉장히 최신의 기술이 들어간 그런 플랫폼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도 올해 말 내지 내년 초에 완료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판매를 시작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플랫폼 기술의 고도화로 말씀을 드리면 아날로그 빛이 인수 목적이 이런 플랫폼 기술의 고도화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안에는 IP라고 부르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게 해준다라던가 외부에 있는 다른 반도체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게 한다라던가 이런 IP가 굉장히 플랫폼 기술에서 중요합니다. 아날로그 비츠는 미국 내에서 굉장히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여서 저희가 그런 기술들을 내재화함으로 인해서 플랫폼 기술을 단순히 기존 대비 50% 줄이는 게 아니라 10% 20% 수준까지 줄일 수 있도록 고도화를 해나가는 작업을 첫 번째 전략의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의 진출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보면 국내에는 굉장히 작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시장,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나노 HPC 플랫폼을 가지고 미국 시장 진출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미국 시장에서 특히나 글로벌 빅 고객들을 잡으려면 어느 정도의 엔지니어링 리소스 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텍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3개의 디자인 하우스를 인수를 진행했었는데 모두 다 이런 엔지니어링 풀을 확보하기 위한 인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는 400명,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 한 500명 정도 규모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글로벌에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런 리딩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대 중후반까지는 이런 전체적인 시장이 범용 반도체로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2010년대 후반, 내지는 2020년대 초반부터는 성장에 대한 것도 물론 범용 반도체는 여전히 많이 쓰이겠지만 성장은 이런 커스텀 반도체, 전용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이 비싸고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미파이브는 이런 효율성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커스텀 반도체의 수요를 우리가 다 흡수할 수 있는 글로벌, 새로운 글로벌 허브로서 허브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